도민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도민행복 프로젝트 제주같이 통합돌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은입니다. 사람마다 가정환경은 다 누구나 다 달라도 누군가 돌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젊더라도 누구나 생애 한순간에는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기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오형은 도정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부터 긴급상황까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장님이신 이혜랑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2023년, 24년 계속해서 바쁘시죠? 네, 매우 바쁩니다. 네, 하지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주의 복지를 위해서. 화이팅. 네. 자, 그리고 전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님이시죠. 김정득 센터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왠지 이 센터장님이 오시니까 제주의 복지가 더욱더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 두 분과 아주 오늘 유익한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 10월 1일부터 제주같이 통합 돌봄 사업이 이제 추진 중이죠. 네. 이 사업은 기존 돌봄 서비스 이외에 자격 미달되신 어떤 기준에 대한 그런 분들에게도 확대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인데요. 제주같이 통합 돌봄 정책으로 추진이 된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합니다. 그 제주같이 통합 돌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그 전담 창구에서 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안전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저희가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읍면동 전담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1:1 맞춤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돌봄 계획에 따라서 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주도는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가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사회 참여가 뭐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그 인식 약화 등으로 그 가족 중심의 돌봄이 그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계층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해지면서 그 행정의 역할 또한 넓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그 민선 8기 제주 도정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정말 또 중요하고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꼭 제주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왜 그런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제주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은 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일생을 살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로 돌봄 제도가 많은데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를 제가 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1인 가구 증가세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10가구 중에 3가구 이상이 1인 가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많은데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엄청 엄격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은 많은 도민들이 그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또 놀라운 수치가 있는데 저희 맞벌이 하십니까? 네. 전국의 맞벌이 수치가 평균 4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제주도는 65%. 65%요? 1등이에요. 네, 그래서 맞벌이 가구가 안고 있는 돌봄의 공백이라는 건 자녀 양육, 예, 이 문제가 또 심각해서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다 그 주기별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예, 이런 체계적인 돌봄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네. 시스템. 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도민 네.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그 돌봄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기 구덕부터 무덤까지 책임진다라는 지금 타이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제주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실은 정확한 플레임이 제주같이 통합 돌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가치 있는 돌봄을 제주가 같이 한다. 같이, 그 투게더 가치라는 거 밸류, 예, 네, 네, 죄송해요. 네. 영어 써서 밸류. 밸류. 네, 네. 가치 있는 돌봄. 와. 돌봄이 다 같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제주도가 한다. 네. 예, 제주도가 같이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은 가족과 이웃이 없는 예, 가족과 이웃에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돌봄을 공공에서 도에서 준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 하면 과연 나도 그 대상자일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아, 복지하면 내, 왠지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자존심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민에게 이 서비스를 다 준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예, 이게 우리가 뭐 보편적, 선별적 이런 얘기를 많이 논쟁이 있었긴 한데 실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같이 통합 돌봄의 이 구체적인 이 조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네, 조건은 좀 있어요. 있는데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도민이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그 혼자 일상 그 생활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지만은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뭐 네. 그럴 때나 아니면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도민이면 누구나 제주같이 통합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그 돌봄 서비스의 그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중복해서 지원이 되거나 뭐 이러면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도? 네, 중복 우려가 좀 있긴 한데, 네. 저희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대상자가 돌봄을 신청하면은 그 읍면동 그 담당 공무원이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돌봄을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 먼저 조회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돌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이 연계가 가능하면 우선 돌봄을 시행하고 만약에 우선 돌봄이 연계가 없을 때는 저희가 제주같이 통합 돌봄 중에 저희가 틈새 돌봄이나 이제 긴급 돌봄을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일단은 내가 어디에 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보아야 했다라는 그 의지가 중요할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부분인데요. 그래도 좀 지원 대상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주같이 통합 돌봄은 무료 지원도 있지만은 일단은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소득이 초과하지만은 본인이 소득을 부담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 돌봄 같은 경우에는 중위기준 소득 85% 이하인 경우는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85% 초과하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초과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은 본인이 부담하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긴급 돌봄 같은 경우는 150% 이하로 좀 네네. 폭을 좀 많이 확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60만 원 범위 내에서 만약 무료 지원이면 60만 원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초과자는 본인이 부담해서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다 하면은 좀 떠오르는 연령대가 아동 아니면 노인인데요. 그렇죠. 네. 혹시 청년들도 좀 지원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 사회적으로 그 고립형 청년이라든지 운전형 청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1인 청년들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당연히 청년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촘촘한 돌봄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게 튼튼한 돌봄 서비스가 이 안전망이 구축이 됐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아주 흐뭇하고 든든하실 텐데요. 이 복지가 튼튼하면 할수록 왠지 저희들이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하게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효과라고 한다면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가는 것? 그리고 복지 체감도는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전에는 저희가 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공무원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매일같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드릴 게 없었어요. 예, 제도에 아까 말씀드린 제도에 어떤 그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드릴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속상하셨는데 여쭤보니까 공무원들이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너무나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또 하나는 실은 휴먼 서비스가 확대되면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 10개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자활기관 들어보셨죠? 네. 예, 자활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분들이 결국은 제도의 보호 속에 살아계시다가 탈수급하는 효과도 예,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사 지원이나 이런 가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장년기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실은 식사를 잘 못해서 어떻게 보면 몸이 좀 신체적으로 허약해지거나 아니면 의료비가 또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방적 효과로 저희가 의료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도민 전체가 다 이 행복지수가 함께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그 복지정책 이 좀 많은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비어듭니다. 네, 지방비로는 이 감당이 될까라는 좀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주 통합돌봄 사업은 국고 지원이 전혀 없이 저희 지방 순수하게 100% 지방비로 지금 현재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4년도 예산은 한 저희가 한 28억 정도 편성하고 있고. 2023년도보다 한 4배 정도 증가해서 일단 확보는 했거든요. 확보는 했고, 그리고 그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도 서비스 지원을 비용을 받지 못한다면 일반 유사 서비스와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그 민간 서비스가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약적인 지역에서 제약된 인원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으로만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은 제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43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자원도 인력도 풍성하고 어느 지역은 자원이 좀 풍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민간 서비스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어느 지역엔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 서비스가 확대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익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공공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은 민간 서비스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공공에서 책임진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민간 서비스가 닿지 못한 그곳이 실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는 자격도 안 되고 서비스가 없는 곳에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중요한 서비스다라는 게 좀 체감이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좀 최근까지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최근까지 지원받은 이 도민 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그 10월부터 시행했는데 12월 2023년 12월 19일 기준으로는 한 506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서비스 내용으로는 식사 서비스에 한 400, 한 50건,
그리고 가사 서비스 한 260건, 그리고 목욕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94건 정도, 그리고 긴급 돌봄 한 14건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점점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틈새 돌봄, 긴급 돌봄 모두 이 전달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그 주력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 어떤 정책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023년 1월에 정부의 공무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13명을 증원했고, 그리고 2023년 그 7월에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던 간호직 15명과 그리고 그 실무수습 17명을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했고, 그리고 이 사업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읍면동 맞춤형 담당 공무원들이 역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책 공유회라든지 업무 매뉴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 그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정책 공유회라든지 아니면은 사례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전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주같이 통합 돌봄이 이제 도민 누구에게나 또 전달되는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네. 기대감도 많이 큰데요. 네. 기대가 큰 만큼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은 이 일을 할 조직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43개 읍면동이 있어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의 업무들이 무척 많거든요. 기존의 제도에 의한 돌봄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다 우리 제주형의 돌봄 서비스까지 해야 되니까 실은 충분한 인력 충원이라고 저는 아직은 보기 어렵고요. 아마 지금 시범 사업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충원이 더 될 것이라고 저는 예,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도청과 행정시 읍면동, 여기에 실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전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 전담 조직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근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실은 본인의 일 플러스 이걸 더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이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 앞으로는 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그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많은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들이 있어요.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을 그동안 돌봤던 그런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 내에는 사회 서비스 원이라는 곳이 있어서요. 그곳에서 이미 긴급 돌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도 있고 어떤 조직 체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돌봄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이게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면 우리가 인력이나 조직의 어떤 한계점을 좀 이겨내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소통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장님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이 점점 더 확대될수록 좀 기대하는 효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정부 돌봄을 지원받으려면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그 인정 등급을 받아야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장애가 없어도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그리고 소득 기준이 초과해도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구나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그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 돌봄 신청자가 많아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인력도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그만큼 많아질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기대 효과.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네. 또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실은 그 도민 모두에게 사회적 돌봄을 약속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거 아닐까. 도민들이 이제 아 내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줄 대상이 생겼구나라는 안도감을 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매년 3월 20일이 UN이 정한 특별한 날이거든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20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매년 3월 20일은 UN이 정한 행복의 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 보고서가 나오고요. 작년에 제가 보고서를 봤더니 영어로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요. 네. 137개국에 대한 행복 지수를 평가한 게 있어요. 잠깐, 우리나라 몇입니까? 몇입니까? 설마 100위를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 한 50위 안에는 들었지 않아요? 50등 안에 들기를 바라시죠? 네네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하고 네. 건강하고 이렇게 그 경제 지수는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네. 나머지 점수가 낮아서 57등 했습니다. 아~ 57등. 50등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매년 발표가 되는데 해마다 50등에서 60등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슬픈 성적표, 아주 맞아요. 초라한 성적표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척도,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지지 척도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주같이 통합돌봄 서비스가 생기면서 모든 도민은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네네. 자신 있게. 네. 예스.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의 행복 지수를 체크한다면 우리 전체 평균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수치상으로는 네,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세요. 네네. 네. 그래서 효과라면 저는 도민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예, 도민의 행복을 정말 높이는 아주 유효한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도민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확대해 나가실 텐데 도정의 좀 계획이 궁금해졌어요. 네, 저희가 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31일까지는 시범 기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3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가사 서비스, 식사 서비스, 그리고 긴급 서비스, 3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본 사업 때는 3대 서비스에 5대 서비스를 포함해서 8대 서비스로 갈 예정인데 그 8대 서비스에 동행 서비스, 그리고 의료 건강 서비스, 그리고 주거 편의 서비스 등 해서 8대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알찬 내용으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제주같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센터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같이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은 오랫동안 기획하고 오랫동안 설계하고 촘촘히 준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사업은 어느 지자체에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굉장히 힘든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공공과 도민의 중간자의 입장에서 실은 양쪽에 어려움을 다 잘 알고 있고요. 또 공공에서 지금 애쓰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과 함께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이란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부터 제주인들은 아파도 집에서 견디고 도움이 필요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돌봄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돌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 제주도가 성심껏 돌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네, 꼭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제주형 돌봄 서비스 제주같이 통합 돌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행복한 제주 그리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돌봄으로 다 함께 행복한 제주! 돌봄 걱정 없이 빛나는 제주! 제주같이 통합 돌봄! 통합 돌봄 상담 콜은 1577-911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